붙였대요? 붙였대? 어, 안 된대? 아니, 아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서로 물어보는 거지. 여긴 좀 게스트 많을 때 녹음한다든지. 게스트는 고정 게스트 누가 있으세요? 슬리피 오빠, 레디 오빠 두 분 있고 그리고 김호영 오빠 네, 그 배우 정현주 있고 그리고 오마르라고 그 너튜브 크리에이터 아 그래서 슬리피 씨랑 가끔 마주쳤구나. 아 항상 오시니까. 슬리피 씨도 마켓 게임 나왔었어요. 오늘. 아 진짜요? 네. 오늘 오늘 생방이에요? 화요일마다 오시네. 슬리피가 명언 하나 만들고 왔죠. 고추장. 고추장이라고. 마켓 게임 때 이제 수상한 단어를 얘기하면 네. 굉장히 마피아 같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막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키 오빠 고추장 마피아였어요? 그러니까 마피아인데 고추장 마피아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굳이 고추장 그냥 갑자기 고추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 찍혀놨는데 마피아도 아닌데 그 말 해가지고 다 멘붕되고 막. 제가 마피아였는데 그래서 왜 그랬대요? 홍진호 씨는 저랑 슬리피 씨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네. 슬리피 씨가 갑자기 고추장! 이래버리니까 자백처럼 보이잖아요. 일부러 약간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 머리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몰라요. 사이코라고 사이코. 밝혀지지 않아. 사이코라고. 사이코하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홍진호 씨는 하죠.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아 지금 이거 마이크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마이크 여기 있어요. 아, 나. 여기 마이크 꺼져도 여기는 나갑니다. 아, 예. 처음부터 들어오실 때부터 나갈 때까지 다 나가 생중계 되고 있어요. 작년 장폭세였어. 슬리피 사이코다. 아 저는 그래서 막 사이코라고 하길래 방송 지금 안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비방 그거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상상 초월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상파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네. 아닌가 하나? 너 나한테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지 저번에. 사이코패스라고도 했어요. 아 예. 진짜요? 사이코패스는 괜찮잖아요. 방금 누가 쳤어요? 제가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당황해가지고. 지금 여배우 나왔는데 끊기면 큰일 납니다. 자, 잠깐 들려드릴게. 원. 저 먼저 조금 오프닝 좀 하겠습니다. 네, 네. 하세요. 사계절 중 가장 강한 네. 봄의 살. 방심할 사이 얼굴. 아, 봄의 살. 아니야. 봄의 살. 아. 멍 때리기 되겠다. 숙보. 오늘 2019 한강 멍 때리기 대회 개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날. 와, 진짜. 좀비가 오시다. 어, 화면이 너무 위화감이 느껴지네요. 야. 네. 그래, 이게 크러쉬가 우승자여서 2016년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1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크러쉬의 스킵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늘 열린 2019 한강 멍때리기 대회 개최 소식이었습니다. 멍때린다는 원래 표준어는 아니고 멍하니 넋을 잃고 가만히 있다 뭐 이런 뜻인데 네,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고 싶은 배텐 감성으로 비속어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대회가 열린 지 벌써 4년째고요. 크러쉬도 이 멍때리기 대회 우승자죠. 멍하게 시간 보내면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경연대회가 다 생겼을까 싶기도 하고 또 멍하게 앉아서 멍 때리는 분들이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으면 또 이런 걸 겨루기까지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베테너들은 항상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예, 이런 경연대회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려도 내년에 참가하실 분들 꽤 많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멍하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겁니다. 뇌를 쉬게 하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도 한 호흡 좀 쉬어가시고 또 너무 하루 종일 멍하니 계신 분들은 가끔 나가서 일도 좀 하시고 우리도 지금 멍하니 쏨디를 보고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네. 아, 저도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 종일 뇌를 쉬셨다면 지금부터는 뇌를 깨우고 촉을 곤두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배텐 일요일 코너 함께 마피아 게임하면서 친해지는 시간 콩까지 마피아 하는 날인데요. 백상헌터 홍진호 씨 그리고 제가 직접 영스의 원정을 가서 모시고 온 분입니다. 네, 쏨디 정소민 씨와 함께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지금 뭐 채팅창에 이 누추한 곳에 왜 쏨디가 오신 것이냐 오프닝이 너무 길다 빨리 들어가자 라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배성재 팬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 배팬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지난주에 다양한 공격으로 콩타작을 당했지만 그 와중에 꿋꿋하게 백상을 챙겨간 털리면 털릴수록 꿀잼 보장 홍진호 씨 먼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튼 에이스 홍준호입니다. 어, 본인을 에이스라고 자칭을 하는 건가요? 사실 그 전까지 좀 좀 망설였는데 네. 요즘 이제 그 배성재 아나운서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제가 에이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보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어, 오늘 정소민 씨 온다고 채팅창에 안 입던 옷도 입고 왔다고. 예, 아닙니다. 저 몰랐습니다. 와서 알았습니다. 네. 아, 올 때까지 몰랐다? 어, 몰랐어요. 어, 그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모자도 오늘 왠지 세탁소에 다녀오신 것 같고요. 타이밍이 좀 됐습니다. 예. 지난주 단어를 지금 소화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한 주만에 굳은 살은 잘 다시고 오셨습니까? 이게 뭐죠? 네? 이게 굳은 살. 아, 아 타자. 어,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분께 마피아 잘 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나 연기과 나온 여자야. 라고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어필을 하셨습니다. 아, 심지어 연기 수제들만 갖는 한예종에 연기 천재만 할 수 있다는 수석 입학을 한 연기의 신. 신. 이분의 시민 연기, 마피아 연기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영스트리트의 쏨디, 정소민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튼짱. 어? 예. 이야,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예. 와. 아, 근데 예. 그 좀 해명하고 싶은 게 네. 진짜 입학만 수석으로 하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수석을 하지 못했어요. 졸업은 수석을 못했다. 네, 아, 뭐 졸업을 통틀어서 뭐 전체 이제 딱 입학 때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수석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왜냐면 네. 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잘 나오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누군가는 1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기 오빠가 항상 1등 차지하던 오빠가 있었어요. 어, 그분은 지금 어느 연기를 하고 계시죠? 어, 되게 무대에서 많이 연극을 하고 계시죠. 네, 연극에서 굉장히 아주 그렇군요.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 수석인 거를 오픈하고 다니자 더. 라고 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기대치가 낮아야 예. 낮아야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석 입학을 했다는 거는 이게 뭘로 평가가 되는 건가요? 연기력으로? 아, 네. 저희 시험이 저 때는 어 1차, 2차 그리고 뭐 필기도 있었고 전체 이제 면접도 있고 뭐 그런 거 통틀어서 전체 점수로 해가지고 네 제 입학 점수.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가장 우수했다. 좋았어요. 예. 자, 어쨌든 남심 저격 방송 배텐에 아, 또 이렇게 누추한 곳에 다른 방송 때 DJ께서 그것도 2시간짜리 라디오 DJ께서 와주셨어요. 네, 힘들. 어, 지금 연결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영스트리트 쏨디의 목소리를 듣다가 어, 쏨디가 배텐에 그대로 있네? 이렇게 아, 듣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예. 저번에 이제 저희 영수 놀러 오셨을 때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정말 이어서 네, 딱 마지막 코너였잖아요. 그렇죠. 9시 반부터 10시까지 딱 해주시고 바로 또 10시부터 예. 목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걸 퇴근길에 이제 들었죠. 아, 네. 많이 좀 이상하셨죠? 네. 아니요. 어떠세요? 여배우가 듣기에 배태는? 아, 근데 그날은 그때그때 또 다르더라고요. 약간씩 분위기도 다른데 그날은 축구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던데. 비참하는 날. 네. 축구 얘기는 앞부분에 하고 그다음부터는 비참한 얘기만 하는데 아, 맞아요. 앞부분 듣다가
민망까지는 들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그 1타 코너라서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네. 듣지 말라고. 최악이라고. 그걸 최악, 최악인가요? 예. 채팅창에 수석 입학하신 분이 오셨는데 항상 차석만 하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 예. 차석 2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콩등. 2등도 훌륭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네. 항상 2등, 준우승 이렇게 얘기하다가 차석이라고 네.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 아, 그런가요? 그러네요. 예, 두 분은 초면이시죠? 네, 아, 초면입니다. 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서로 관심이 없는. 어, 프로 예. 게이머이자 예능에 굉장히 많이 어. 대세로 활동하고 네. 계신 홍진우 씨. 과거 연주자예요. 네. 역시 DJ이시다 보니까 이 누가 나오나 이렇게 조사까지 하고 오셨네요. 홍진우 씨 지금 이게 그냥 이기려고 온 거예요? 아, 저는 그냥 항상 오는 그 심리가 상대가 누구든 그냥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네, 오늘 알았습니다. 예. 아, 예, 고백하겠습니다. 롱스트리트 제가 나갔을 때 느껴보니까 정말 달달하고 이게 라디오다. 아. 이게 나라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감사합니다. 어, 베텐에 오니까 좀 약간 살벌하고 좀 너무 차가운 나라의 느낌이 좀 나시죠? 아, 그렇지 않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뭔가 좋은데요? 공격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좀 그래? 조심스러워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세요. 예, 역대 가장 조심스럽게 지금 네네. 어, 어, 왜요? 왜요? 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네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영스트리트의 그 제작진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뒤에서 예. 자, 계속 예. 지켜보고 모니터하고 있고 음료까지 사주고 가셨어요. 예. 무서워요. 네. 음료까지 이렇게 몰리고 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아. 그래도 게임에 들어가면 아. 네. 또 상품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상품권이요? 네네. 그렇죠. 어,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 그래요? 어. 네. 맞추거나 딱 미션 성공하면은 상품권 받습니다. 어, 어 누가 그러니까 이 셋 중에 그렇죠. 한 명이 받는 건가요? 네. 만약에 마피아셔서 끝까지 살아나오면 상품권. 시민인데 마피아를 잡아내면 상품권. 오, 되게 좋은 방송이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상품권도 주고. 네. 채팅창에 솜디 여긴 무례함이 디폴트니까 아, 그렇게 알고 있으시라고 하신 분이고요. 네. 네. 어, 제가 영수 출연할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네, 제작진 씨. 무관심. 알긴 알았을까요? 수요일이었는데 저만 출근했어요. 굉장히 외롭게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왔는데. 어, 자, 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첫인상 어떠세요? 우리 홍진호 씨 보시기 어떠세요? 첫인상이요? 어, 일단 먼저 말씀. 어이, 조심스러워. 아,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네, 어? 첫인상이요? 네. 어, 뭔가 겉으로는 막 말도 많고 이러신데 네네. 은근히 좀 여리실 것 같아요. 아, 맞습니까? 네, 뭐 생각도 좀 많으시고 생각이 의외로,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것 생각이 많죠. 혼자 있을 때. 어, 생각 좀 많은 타입이에요. 네. A병이다. 네. 아, 채팅창에 그냥 첫인상이 별로라고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돌리 얘기하냐고. 아, 저도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마음이 편한데 역시 공격을 못 하겠습니다. 역시. 예. 착즙 칭찬. 저거 즙을 즙을 짜서 칭찬했다. 착즙. 예. 힘들게 또 짜가지고. 그렇죠. 아, 사실 와서 홍진호 씨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분들을 홍진호 씨가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어, 샌드백 역할을 하면서도 공격을 하는 역공, 카운터 어태커 스타일인데 네. 오늘 솜디가 너무 달달하시고 너무 차분하고 이렇게 정말 진짜 좋은 DJ의 그 느낌이 있으니까 아, 네. 홍진호 씨가 저 오히려 조심스러워요. 저 오늘 배디한테 아주 배워갈 수 있는 거 쏙쏙 쏙쏙 이렇게 잘 아, 배워가지고 네. 어, 영수까지 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영수까지 전염시켜서 거기까지 뭉개고 싶지 않습니다. 아. 쏙쏙. 아, 네. 홍진호 씨는 첫인상이? 어, 일단 되게 차분하신 것 같고요. 또 말씀도 어쨌든 지금 DJ를 하시고 계시니까 네. 잘하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일단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 지금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네. 되게 약점이 없고 좋은 분 같아요. 아니, 천하의 홍진호가. 아, 네. 아, 말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네. 아, 네.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까 시작 전에는 네. 저한테 사이코 뭐 내 얘기 하더니, 막상 시작하니까. 아, 오늘 개인적으로 꼭 마피아가. 예. 네. 어우, 되게 꼭, 훈훈하네요. 네. 마피아가 부정기 아나운서가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좀비에 걸리면 공격하기 어렵겠다. 아, 힘들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아, 콩형 무슨 소개팅 하냐고. 왜 저러냐고 하신 분도 많고요. 자, 그,
지난주에 베텐 식구들이 벚꽃놀이를 다녀왔는데 저희는 거기서도 마피아 게임을 하고 올 정도로 마피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소민 씨는 재밌죠. 어떻게? 마피아 저 게임을 진짜 좋아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뭐 보드 게임도 좀 되게 좋아해서 많이 사모은 게 굉장히 많아요. 컬렉션으로 막 있고. 그리고 그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종의 보드 게임 비슷한 류의 게임이잖아요. 마피아가. 그렇죠. 근데 또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 한 다섯 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마피아 할까? 이래가지고. 네, 마피아 하고. 게임도 그렇고 보드게임도 그렇고 그런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는 약간 승부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드네요. 네네네. 네, 좋아합니다. 승부요. 끝난 거예요? 네. 오, 오늘 왜? 사전 공격이 너무 약한데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희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 있죠? 네, 뭐요? 왜 이렇게 오늘 사람 좋은 척하는 거예요? 아, 좀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연기과 친구들이랑 마피아 게임을 하면 이게 엄청난 그 연기력의 향연일 거 아니에요? 아, 잡아내기 어렵지 않나요? 진짜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의상하더라고요, 정말. 아. 너 아니라며. 그렇죠. 이렇게 약간 협정도 맺게 되고 하다 보면 네. 그래, 너 확실해? 알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이 모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너 아니라며, 너 내 눈 보고 아니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지금 근데 네. 이제 흔들리네요. 이 연기를 레벨 1으로만 살짝 표현하니까 과몰입하게 되네요. 예. 아니에요. 지금 저를 굉장히 네. 인격적으로 낮춰보는 네. 눈, 네, 예, 그런 느낌 눈빛을 읽었어요. 네. 역시 메소드가 하면. 되시는 분이니까. 네, 오늘 은근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벌써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량 채우기 코너를 하겠습니다. 홍진호 씨가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정소민, 본명 김윤지. 1989년 3월 16일생으로 혈액형은 A형. 한예종 연극원 연기과 수석 입학한 연기수재로 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 드라마 나쁜 남자로 데뷔. 첫 작품에서 강아지 사랑을 남긴 후 다음 작품 장난스러운 키스에 바로 연주주인공으로 발탁. 무명실 없이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드라마는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빅맨, 디데이, 아버지가 이상해.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등에 출연했고 한 번 어려워. 영화는 스물. 아빠는 딸에 출연하며 다양한 역할과 연기력을 뽐내며 활약했으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니뭐니 해도 마음의 소리의 애봉이. 만화와 찰떡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애봉이 하면 정소민, 정소민 하면 애봉이로 큰 화제를 모았고요. 올해는 영화 기방도령 개봉을 앞두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데뷔 후 첫 팬미팅을 열어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소미더머니 애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새롭게 DJ를 맡은 정소민의 영스트리트 쏨디로 멋진 활약을 하며 이 자리에까지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잘했죠? 예? 오늘 잘했죠? 네. 첫 작품을 접착품. 아, 네. 네. 본명 김윤지 씨이신데, 김인직, 네. 김인직처럼 되죠. 아, 그렇게 했을 텐데요. 네. 아, 네. 애방이가 뭡니까, 애방이가? 이 오늘? 최고의 캐릭터, 애봉이. 애봉이.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고 계세요? 눈큰 애봉이. 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읽어주셨는데. 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발음 직관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잘 들리는데요, 다. 그래요? 네, 그치. 이걸 보면서 제가 들어서 그런가? 다 잘 들렸어요. 네, 오늘은 제가 신경 써가지고, 네. 네, 잘 들렸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분위기 뭐죠? 아, 이 따뜻한 나라 DJ가 오시니까 따뜻하게 분위기가 가네요. 네. 야. 따뜻해가지고 지금 딸문하고 있어요, 지금. 네. 부채질, 손 부채질까지 해주시는데, 이 훈훈해서 적응이 안 됩니다. 네. 도대체 자. 얼마나 차가웠길래, 얼마나 찬바람이 생생 불었길래. 저희는 빙하기. 네. 아, 진짜요? 네. 생명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정말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본명이 김윤지 씨이신데, 네. 본명도 원래 예쁘시긴 한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정소민 활동명을 지으셨어요? 사실 약간 두 사람의 영향이 컸는데, 네. 그중 한 명은 저희 어머니. 저희 네. 어머니가 예명이 있는 게 여러모로 나중에 생각해서 더 편하지 않겠니? 라고 하셨었고, 나쁜 남자에 같이 출연했던 오연수 선배님이랑 아직까지도 굉장히 친한데, 그 당시 네. 선배님이 좀 예명이 있는 게 활동하다 보면 편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네, 적극 반영해가지고 이제. 예. 그, 오연수 씨 그 레전드 배우 아니십니까? 아, 그죠. 너무 좋아하고. 전 궁금한 너무 아름다운 게 분이세요. 사실 예명을 연예인분들이 많이 짓잖아요. 네. 예명도 뭐 그냥 짓나요? 아니면 그냥 철학관에 가서 짓나요? 아,
저는 가서 지었어요. 아, 가서 짓나요? 네네네네. 아. 근데 특이하게 그 모음만 주시더라고요. 모음만. 모음만? 네. 아, 어, 오이? 아오이? 아, 자음만, 자음만. 아, 자음만. 네, 깜짝 놀랐어. 자음만. 자음만. 내 공청한 줄 알고. 어어어 이렇게 말해요. 네네. 어, 그 정말 특이한 철학반이다. 알았어, 채운대는구나. 네, 그래서 자음을 한 글자당 두 개씩 주셨어요. 아, 한 글자당 두 개씩이면 정이랑 뭐 지읒 시옷.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옷 미음 뭐 이런 식으로 뭐 미음 이음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괜찮네요. 그래 초성 퀴즈처럼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 가지로 막 조합을 하다가 나온 이름인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뭐가 되게 나왔어요? 웃긴 게 많았는데. 아 그러니까 막 식당 이름도 나오고 샤브샤브 집 식당 이름도 막 나오고 나오고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나왔는데 네네네. 뭐 이렇게 하다가 제일 좀 잘 어울리고 주변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 또 어머니가 좀 이 이름 괜찮은 것 같다고 또 하셔서 그 이름을 정한 다음에 한자를 끼워 맞췄죠. 어 네. 그렇군요. 어 자스민으로 하지 그랬냐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장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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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짐승몬. 짐승몬. 아 짐승몬. 저승 말이에요. 저승만. 저승만. 정말 센스가. 아, 아 진짜. 죄송몬. 주식맨. 정샘물. 주소모. 집시맨. 그래요. 정샘물도 있었어요. 조성모. 조성모. 네. 어 오늘 쏨디 새별명 생겼다고. 어오이. 모음으로 지은 이름. 어오이. 어오이. 아 좋네요. 네. 네 어오이 너무 좋은데요. 어 예. 좋네요. 입에 착착 붙네요. 어감 괜찮은데요. 어오이. 네. 어오이디. 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사실 데뷔하신 다음에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뭔가요? 아, 모르게 저는 항상 가장 가까운 시간에 했던 작품이 애착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작? 네, 가장 최근작. 바로 전에 했던 작품. 지금은 기방도령이 가장 여전히 저한테 네. 뭔가 에너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많다 보니까 네네. 끝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기방도령이 제일 지금은. 기방도령? 네. 언제쯤 개봉하나요? 6, 7월 정도를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이에요? 네. 뭐 이렇게 또 슬쩍 티저로 흘려주실 거 뭐 없습니까? 기방도령? 일단 좀 되게 보기 드문 장르이고 네. 저희가 또 배경 자체가 가을부터 겨울에 찍었어요. 네. 한복 입고 너무 추웠는데 반대로 이걸 여름에 개봉하면 되게 시원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런 풍경들도 굉장히 시원하고 예쁘고 또 사극인데 로코로코한 그런 감성도 있으면서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드라마 같은 전개도 있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재밌고 휴먼의 내용도 담고 있거든요. 은행나무 침대가 떠오르는 거지. 왜 그래요? 다 가진, 네. 황장군 떠오르는 거지. 전혀 장르가 다르죠? 아, 그럼요. 예. 아, 알겠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영화. 종합 선물 세트. 네, 진짜. 좋네요. 알겠습니다. 김기방 씨가 주인공인가요? 아니죠. 2PM 준호 씨가. 준호 씨. 네, 주인공이고. 네. 자, 배성재는 비방도령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린다고요? 아, 네네네. 네. 잠깐만요. 홍지호 씨 뭐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 저요? 네, 오늘 방송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원기옥 모으고 있습니다. 원기옥. 오늘 출연료 없는,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출연료 그냥 제가 챙겨갈게요, 일단. 어떻게든 웃어할게요, 오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0년에 데뷔하셨는데 이번에 첫 팬미팅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언제 하신 거예요? 3월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기회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데뷔하시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0년 만에 팬미팅을 하신 거네요. 팬미팅 때 뭐 하셨어요? 노래도 준비해서 하고 잠깐 네, 잠깐 춤도 벌칙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빨리 다시 또 하고 싶어요. 네. 쇼미더머니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혹시 랩도 하실 줄 아시나요? 아니요. 랩을 하진 않은데 그냥 노래방에서 막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는 하는데 하시네. 네. 하는 거죠. 네, 영수에서 공개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축가로 그
싸이 씨와 이재훈 씨가 같이 부른 내 눈에는 이라는 노래를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축가로 저랑 또 다른 친구랑 같이 파트 나눠가지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본 거 말고는 전 전혀 뭐 소질은 없어가지고 근데 축가까지 하실 정도면 노래도 실력급이신 거네요. 아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약간 추억을 만들기 위한 뭐 진짜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평생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불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셋이 상의해가지고 그래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실력이 축가라는 이제 그 무대에 설 수가 있는 거니까. 저도 이제 팬미팅을 많이 해보는데, 네. 저 같은 경우 팬분들이 처음에 노래 해달라 하다가, 네. 한번 불렀거든요. 네. 그들은 하지 말아달라고. 춤도 하지 말아달라고. 아니면은 그냥 좀 재밌는 노래 같은 것도 해드려도. 코믹한 거? 네네네. 그럴 수 있죠. 야, 훈훈하네요. 예. 아, 오늘. 이로 씨 오늘 영수 나온 것 같아요. 영수인가? 혜택입니다, 여기. 예. 정신 차리시고. 아, 예. 그리고 네. 언어도 이상해요. 수준급 실력이네요, 이게 근데. 실력급이네요. 아, 그랬어? 아니, 왜냐면은. 그러면 실력급이네요, 그래서. 평소에 쓰는 말 아니라서. 야, 당황했습니다. 홍진호의 언어가 완전히 뭉개지고 있습니다. 예. 자, 게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홍진호 씨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어요. 아, 네. 가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마피아 게임, 3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파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 얘기만 해주세요. 뭐. 환영을 골라 써서 샵1070 글램핑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종을 치면은 치면 언제든지 한 명을 잠깐 쉬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즉석에서 만들었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일단 뽑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한다. 자, 콩까지 마피아 룰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정수민 씨 앞에 라디오 듣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벨이 있습니다. 네. 크네요, 소리가.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활용하세요. 또 지금 더군다나 영스 DJ이셔서 굉장히 달달하게 하는데 저랑 홍진호 씨가 이제 게임 들어가면 엄청 데시벨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럼 막 이렇게 같이 언성 높여가지고 저희 죄송한데 저 말 좀 할게요.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네.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부드럽게 네. 제 옆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끄럽다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한 웨이터 번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요. 아, 예. 자, 그러면 제비 뽑기로 마피아와 시민을 뽑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둥. 자, 마피아와 시민이 적힌 쪽지가 있고요. 자, 정수민 씨가 먼저. 오. 정성스럽게 또. 네네. 네. 채팅창에 홍진호. 이렇게 접어주시네요. 네. 그건 제작진이 접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하나 뽑으시죠. 제작진이 오늘 홍진호 혼자 선다방 찍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몰래 봐야 돼요? 요거는. 그냥 양심.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양심껏 보지 않기. 아, 보려고도 안 보이죠? 네. 폰으로 확실히 가리고. 네, 네. 여기에는 이제 주제어와 마피아인지 시민인지 네. 뭐 이런 거 네. 써있기 때문에 펼치고 한 5초간은 응시해주세요. 아 그래야 돼요? 네네네. 네. 학창시절에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 일탈. 일단 저 시민이고요. 이 주제어를 네. 해야 되고요. 소화를 꼭 해야 됩니다. 네. 학창시절 네. 가장 크게 했던 일탈. 학창시절 네.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 네. 저 잠깐 적어도 되겠죠? 네. 어떤 걸요? 아 이거 주제예요. 네. 아 네. 길게 하시는 것도 정말 그 영스의 DJ 같은 느낌. 네. 그 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쪽지를 나눠서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인지 정했습니다. 네. 네. 마피아의 종이에는 지시어가 쓰여 있을 것이고 공통 주제는 내가 학창시절 했던 가장 큰 일탈. 네. 네.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뭐예요? 이게 마피아여서 적힌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쪽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렇죠. 아, 네. 네. 자, 그러면 2부에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시민이다 보니까. 어떠세요? 저도요. 근데 저 처음에 진짜 이렇게 덜컹했던 게 이게 뭐가 마피아인 줄 알았어요? 길어서? 네, 네. 아. 적혀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그 지시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길게 있어서 마피아인 줄 알았대요. 아. 이게 그건 줄 알고 지시온 줄 알고 근데 자 기지개 하는 거 보니까 홍진호 씨에게 오늘도 온 게 아닌가.
마피아요? 아, 네. 자주 좀 자주 뽑으세요? 기지개를 필 때는 마피아의 마피아. 확률이 뭐 되게 랜덤이긴 한 건데 저는 마피아가 되게 안 걸리는 타입이에요. 아, 잘 안 걸리세요? 다섯 번에 한 번? 확률적으로? 네, 다섯 번에 한 번. 아, 성주 형은 좀 자주 걸리세요? 자주 걸리세요? 네네. 저 오늘 시민이에요. 아, 제가 볼게요. 오늘 아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마피아면 조금 힘들 거란 생각을 했어요. 마피아면 지난주에도 약간 홍진호 씨한테 많이 당했고 또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민을 탈출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홀가분해졌습니다. 여기 나온다. 느낌이 오네요. 끝이 의미심장한데. 네. 자, 마이크 들어갑니다. 네, 자, 2부 시작했습니다. 네. 네. 대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자, 오늘 홍진호 씨 그리고 완벽 시민 연기를 뽐내며 게임의 혼돈을 주려고 하는 연기파 DJ 쏨디 정소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다행히 혼돈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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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요? 시민이라서. 시민이라서? 네, 마음 편하게. 사실 그 정소민 씨가 처음에 아, 지시어가 너무 긴 거 아, 지시어 그런다. 그 어? 토크 주제가 왜, 왜 이렇게 아, 토크 주제가 네네네. 제가 원래 이 말실수 자주 합니다. 아, 그래요? 당황하지 아, 마세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세요. 네. 네. 게임할 토크... 때는 실수 잘 안 하죠. 토크... 프로게이머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토크 주제가 이렇게 긴 거 보고 마피아인 줄 알았다 해가지고 네. 아까 약간 좀 그런저런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말 하는 거 보고 어? 되게 시민인 것 같다 이 느낌을 네. 받았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정수민 씨가 어쨌든 배우시고 네. 연기파시고 또 마피아 게임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 이런 멘트도 다 계산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그건 들었어요. 아닌 게 네. 어, 원래 정통적인 마피아 게임에는 지시어나 이런 게 없어요. 아, 그죠.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아, 네. 아, 그래서 정말 그냥 진심이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써있어서 당황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 나한테 지시어가? 어떡하지? 그렇죠.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니어서, 아, 다행이다, 이랬죠. 토크 주제랑 지시어랑 마피아인지 시민인지가 써있죠. 그래서 원래는 마피아 게임이 그냥 마피아 한 명이 그렇죠. 실물 게임, 현실 게임에서는 뒤통수를 찍거나 그렇죠. 뭐 이러면 끝인데 뭐 발을 건네거나 지금 라디오로 하는 마피아 게임이니까 네네.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주제 토크, 지시어, 마피아 뭐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수민 씨는 마피아가 아닌 것 같고 저도 시민이니까 오늘 마피아는 백성재 씨 가시죠, 그럼. 이렇게 제가 보기엔, 빨리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늘 홍진호 씨는 게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한 시간을 채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시민이에요. 아, 저도 시민입니다. 홍진호 씨가 진짜 시민이라면 저를 의심할 리는 없어요. 어? 아,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리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요즘 너무 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마피아면 마피아인 티를요? 마피아이면 마피아처럼 보였어요. 제가 다시 리뷰를 해봐도. 아. 어, 요즘 게임을 잘 못해요, 제가. 요즘 폼이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저를 찝었다는 건 본인이 마피아거나 아니면 정신이 딴 데가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거 날카로운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뭘 이제 뭐가 아, 제가 보기엔 지금 좀 더 들어볼게요. 씨. 아무 말이나 하고 네. 본다. 홍진호 지금 아, 두 방송이 네. 동시 출연하고 있어요. 아, 아닙니다. 네. 해텐과 영스의 아, 반반. 아니요. 아. 어디 컨셉을 맞춰야 할지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아, 지금. 네. 홍진호, 홍진호에서 이해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아, 아, 오늘 두 명으로 보입니다. 아, 자, 아,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 나사가 빠졌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채팅창에, 야, 방송 안 해? 자, 네. 주제부터 가볼까요? 아, 주제부터? 학창시절에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 가장 네. 큰 일탈. 홍진호 씨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때. 네. 저는 지금 국민학교였는데, 가장 큰 일탈은 아무래도. 국민학교 진짜 추억 돋네요. 네. 혹시, 아, 저는 제가, 예, 네, 제가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왜 문방구에서, 네. 문구점에서 공책 사면은 여전히 국민학교로 적혀 있는 공책들도 있고 아~ 그랬었어요. 문방구. 제가 딱, 제가 딱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졸업하니까 초등학교 딱 바뀌었더라고요. 아, 졸업하고 나서. 네. 아, 그렇군요. 바로 직후에. 어쨌든 전 초등학교 때 가장 큰 일탈이 가출. 가출. 비싸네요. 며칠, 몇 달 동안 했어요? 세네요, 세네요. 몇 달 동안? 아, 1박 2일 동안. 그때는 아, 하루 어리니까, 제일 좀 떴습니다. 몇 살 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한 3학년인가? 초등학교 3학년이 가출을. 1박 2일이나? 아, 네네. 어디서 잤어요? 친구네 잤습니다. 아. 네, 친구네 사고, 그때, 특별히 사실 지금 생각하면 힘든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속상한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삐진 걸 티내고 싶은데,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한 다음에, 좀 걱정하시겠지. 그리고 다음날 갔는데, 어우, 보시자마자 처음에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셨다고 하시는 거 알고 보시자마자 그래서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 아. 이것도 할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어릴 때 처음 하면서 큰 일탈은 가출이었습니다. 네. 어. 진짜 콩타작을 두 대 맞았나요? 한 대만 한 대만. 네. 두 대는 좀 어머니 다르시네요. 나이 더른데. 알겠습니다. 불효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벌써부터요? 이렇게 하면 보통 뼈 때리네요. 네.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맘스터치로. 맘스터치. 아 제대로 다녔습니다. 맞네요. 그냥 정소민 씨는 어떻게 일탈?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셨던 게 참 제 동생 전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살한 사고들을 많이 쳐서 속을 썩였다면 얘는 절대 사고 안 칠 것 같이 하다가 한 방 이게 크게 뒤통수를 때린다는 거예요. 뒤통수. 네. 네. 근데 그게 약간 어떤 거냐면 제가 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갑자기 연기를 하겠다고 예. 예, 제가 그 발언을 딱 했을 때 엄마 굉장히 놀라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렇죠. 예체능 준비하는 그렇죠. 게 네네. 사실 쉬운 게 아니니까 입시를. 네네. 그래서 하다가 제가 처음 연기를 하게 된 게 이제 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표현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연기 연습실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또 연기하는 친구들,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엄청 열정적이고 굉장히 에너제틱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참관만 하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보고만 있어도 블랙홀처럼 진짜 블랙홀 이렇게 네. 뭔가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오감이 막 열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내가 앉아있는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기분일까? 막 하면서 점점 이상하다. 이게 내가 할 일인가? 막 그런 기분이 들면서 네. 이제 그러세요. 연기를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무의식에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게 제 학창 시절에는 가장 큰 일탈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기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게? 네네네. 아. 네. 뭐 그러니까 예상을 깨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상 부모님에게 뭔가 큰 충격을 안겼던 순간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사실 네. 배우라는 게 또 인기라는 게 어떤 간에 잘 되면 되게 각광받잖아요. 네? 각광받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일본어 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저도요. 단무지라고 교정일 뻔했어요. 아니요 각광이요. 각광. 빛을 보는. 네네네. 아 힘드네요 오늘.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그때 직업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서 이제 프로게이머 할 거다 네.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컴퓨터를 들어가지고 밖으로 던졌습니다. 어머니 일탈. 어머니 일탈. 어머니가 좀 그러네요. 네. 맘스터치 2. 네. 시즌 2호 맘스터치.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뭐 잘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역시 예. 저는 이번에 정수민 씨가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네. 마피아를 어쨌든 저희가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심리적으로. 제가 뭔가 의심스러운 발언을 했나요? 일단 뭐 발언도 물론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상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많이 해오면서 가장 크게 이제 느끼는 점이 네. 지시어를 소화하려고 사실 이 주제가 나오면은 네. 이 주제에 이어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길게 하면서 그 안에 지시어를 딱 소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아 저도 그래서 최대한 짧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짧은 건가요? 죄송해요. 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이게. 네, 최대한 짧게 한 건데 역시 연극과의 그 수석이 파악답게 네네. 독백을 한번 이렇게 하니까 일단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음악 듣는 것처럼 그냥 넋을 놓고 들었습니다. 만 블랙홀이 갑자기 저희 귀를 깨웠어요. 저 뒤통수. 정수영 씨 뒤통수요? 악역 연기 해본 적 있습니까? 악역 연기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에 악역을 이제 해본 적은 많겠네요. 학창 시절. 네. 학창 시절 많진 않아요. 학교 다닐 때. 경험 자체가 그쪽으로 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욕심도 많이 나요. 악역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네. 오늘 왠지 악역의 냄새가 납니다. 본의 아니게 또, 예, 또 그런 역할을 주어줘가지고 제가 그 사설 그 네. 영화 평론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떤 분들이 가쁜 악역이라고 네. 악역이라는 단어를 또 악역 네. 너무 그 연기자가 나오셨는데 악역이라는 아, 지시어를 너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었어요. 네, 만약에 이게 범죄물이다. 범인은 누굴까 생각할 때 마지막에 정소민 씨가 나오는 시나리오가 느껴집니다. 그거는 베디가 짠 시나리오잖아. 배성재 신의 타운이네요. 아, 그죠. 소설 쓰고 앉았네. 네. 일단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아, 제 얘기는 들어볼까요? 사실 제 얘기는 필요 없어요. 심해이기 때문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했던 일탈 역시 저도 가출입니다. 언제 했나요? 언제? 어렸을 때가 아니라 대학생 때였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는 학창 시절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크게 일탈을 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초등학생 때 하는 것보다 대학생 때 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아까 좀 늦게 했죠. 그래가지고 오래 했나요? 그때가 그 군대에 신검을 하고 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신검을 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군대에 간다는 사실 때문에 심란할 때였습니다. 심란한데 이제 어머니가 제 성질 긁는 거죠. 특히 밥 먹는데. 밥 먹는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민한데. 확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다음날 들어왔습니다. 네, 그 정도. 1박 2일 저도. 그 정도면 외출 아닌가요? 대학생. 외출? 그냥 외박? 외박이네요. 외박. 그렇죠. 제가 워낙 모범적으로 외박. 살아가지고 그래요? 그 정도만 해도 저한테 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어차피 군대 가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면 내가 뭐 어디 숙소를 잡으면 며칠, 어디 숙소를 잡으면 뭐 길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종로 쪽에 굉장히 허름한 지금 아마 없어졌을 종로요? 네,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인숙 같은 데가 있었어요. 종로? 예, 옛날에 있었죠. 여관도 여인숙? 여인숙 같은 느낌. 여관? 아, 그런데 잤어요. 모든 게 의심스럽다. 어떡하냐. 어? 악역의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뭔가 답답하다. 악역의 냄새. 네. 예. 배 쫄보라고 하신 분들 있고 배그꿈 우리 탈출이라고 저는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루 잤는데 거의 못 버티겠더라고요. 힘들죠 아무래도. 네, 혼자 막 옆방 소리도 팍 들리고 막 시끄럽고려가지고 방음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네,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는 홍진호 씨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네. 왠지 정소민 씨의 냄새가 슥 납니다. 제가 안 쓰는 단어를 좀 많이 쓰긴 했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딱 디셔에 의심되는 단어가 네. 한 두 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뒤통수랑 블랙홀. 아, 인정합니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뒤통수가 너무 땡겨가지고 이게 약간 디셔가 아닌가 약간 이런 질문이 들고요. 네. 네. 지금 의심 단어를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네, 잠깐만 저 왜 이렇게 많나?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원래 조금 단어 선택이 좀 이상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신세계도 나왔군요. 생각해보니까. 신세계? 신세계. 왠지 진짜 저 좀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에너제틱 열정. 근데 열정이야 뭐. 에너제틱 열정 나올 수 있어요. 무용 입시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절대 하지만 뒤통수와 블랙홀. 좀 의심합니다. 동의합니다. 남동생도 적어주셨네. 동의합니다. 네, 지금 근데 의심받고 있으니까. 정수민 씨가 약간 그 지금 계속 불편해하고 있어요. 불편하고 되게 의기소침해지네요. 어쩔 수 없이 답답하기도 그래요?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계속 고민되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요 마피아로서가 아니라 이게 저를 근데 그래서 몰아가서 마피아로 해가지고 게임이 끝나면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기는 거죠. 아니죠. 지는 거죠. 아, 저희 지는 건가요? 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시민이니까. 근데 왜 자꾸 저만 몰아가는 거예요? 아, 일단 왜냐면 판단력이 떨어져서 웃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도 이게 많은데 하나도 언급을 안 하고 저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힘든 건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 안에서 저는 딱 하나 있었어요. 뭐요? 여인숙. 여인숙? 아, 저도 그게 안 적혀 있네요. 여인숙. 아, 저는 그 여인숙 진짜 실제 종로에 그 자리도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여관. 거기 아직도 그게 있는 것인가? 자, 늑대 두 마리와 순한 종로. 양 같다. 쏜무룩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이걸 홍진호 씨 칸에다가 적은 이거 혹시 곰으로 보셨나요? 콩을 곰으로 보고. 여기다가 지금 적으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너무 뭐가 없길래 왜 내가 의심한다고 생각했던 단어가 하나도 없지? 이러고 여기 적었는데 홍진호 씨 칸이었어요. 네. 네. 거긴 제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어오이 DJ 솜디가 지금 의심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러면 소민 씨는 지금 누가 마피아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중요합니다. 네. 저는
홍진호 씨 얘기 들으면서 좀 의심 가는 단어가 잘 안 나오길래 잘 감이 안 잡히다가 배디가 짧게 끝낸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아, 짧게 끝내는구나 했는데 그 뒤에 너무 안 쓰는 단어들을 갑자기 막 나열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마음을 졸고 있는 근데 끝까지 한번 봐야죠 뭐 사실 언제 또 아껴놨다가 할지 모르니까. 그렇군요. 네. 홍진호 씨 지금 표정이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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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제 표정이요? 네, 게임은 끝났다라는 그 약간 유유자적한 표정으로. 저 지금 정말 그 명탐정 코나에서 네. 다 끝났어. 하면서 마지막 그 아저씨 형사한테 독침을 아 독침이 된다. 그 수면제. 수면제를 속에 직전. 아 예. 약간 그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느낌이 좀 많이 왔어요. 네. 이거는 좀 더 생각하다가 네,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와. 일단 그러면은 솜디스는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를 좀 더 의심하시고 네, 지금 현재는 약간 현재는 약간 네. 지수현은 연희숙 보시나요? 모르겠어요. 종로도 조금 종로도 이상하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에, 지명보다는 여인숙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게 너무 안 쓰는 단어여가지고 과연 이걸 넣어서 토크를 풀려고 하셨을까? 그쵸. 싶기는 해요. 제작진이 그래서? 만든 단어인데 네, 제작진이 여인숙을 넣으면 너무 튀잖아요. 너무 이거를 어떻게 잘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어가기가 힘들 것 네. 같아서 종로 쪽이 좀 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정확하다고요? 네. 종로가 정확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인숙은 말이 안 된다. 종로에 계신 건 제가 못 듣고 있었어요. 아. 근데 네. 이 말씀은 좀 그럴싸하네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제작진이면, 예, 여인숙은 조금. 여인숙을 만약에 지시어로 뒀으면, 이거 참 엮기가 어렵거든요. 아,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건 그냥 튀어나오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 대신 종로가 조금. 지금 시민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전 진짜 시민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소민 씨는 콩을 무조건 봐야 되는데, 네. 홍진호 씨한테 의심스러운 모습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아, 제보를 받나요? 네, 제가 진짜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면 믿어드릴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찍어버리고. 역시. 네. 아이고. 네. 혹시 뭐 의심되는 거 있습니까? 저는 결백하죠. 네. 단어도 많이 없었고. 단어가 많이,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다 싶은 단어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 제작진이 단어 넣을 때 막. 아주 특이한 걸 넣었나요? 아니 좀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걸 넣죠. 뭐 일반적인 거? 예, 컴퓨터라든가 아, 가출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국민학교는 아, 주제에 맞게 주제에 주제가 일탈이잖아요. 아예 다른 것도 넣어요. 막 갑자기 막 공룡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공룡이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좀 그 주제에 어울리게 많이 나올 법한 단어를 넣는다면은 역으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진짜 죄송한데 전 종로가 좀 땡겨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마음의 식살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종로는 아니에요. 그냥 나온 말이고요. 이건 약간 좀 지금 정소민 씨의 행동과 네. 약간 언행들은 또 제 마음속의 변화가 또 있었어요. 약간 배성재 아나운서가 약간 지금 정소민 씨한테 저를 공격하라고 유도시키고 네. 말만 좀 잘하면은 같이 공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성재 씨를 또 의심했거든요. 네. 이건 정말 마피아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약간 분위기 타가지고 날 공격하자. 홍진호를 공격하자. 그러면 이기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를 이행동은 어쨌든 저는 시민이니까 이행동은 같은 시민을 때, 찾아야 되잖아요. 이행동은 시민일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인가? 오늘 홍진호 씨는 진짜 영스 4부에 나온 여기 베테 아닌가요? 네. 남의 사랑 이야기. 남의 사랑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채팅창에 오늘 콩 쉬지? 왜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 지금. 콩형 흑기사인가요? 제가 좀 이상했나요? 프리가? 사상 최초의 마피아 흑기사 보는 건가요 오늘? 네. 콩 다음 주 쉬자. 게임에 관심 없고 이미지만 챙기고 있다고. 아닙니다. 예. 자 출연료 영수가서 받으세요. 네. 맞추시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느낌상 정소민 씨라고 보는데 지금 자기 변호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 제 변호를 했는데 뭐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봐도 안 쓰는 단어가 좀 많긴 한데 뭐 무의식 안 쓰는데 근데 저는 잘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어떻게 뭐 막 다르게 변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좀 제가 봐도 많긴 하네요. 오감, 신세계. 블랙홀, 에너제틱, 열정, 무의식 뭐 이런 게 그냥 좀 의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또 잘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연기과 출신의 마피아 게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표현력으로. 아니죠. 그때는 뭐 단어를 언급해야 되고 이런 지시어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의심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건 베디한테만이죠. 아,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하지만.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럴 때는 억울한 네. 연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억울한 연기가 아니라 지금 좀 그냥 그냥 좀 답답해요. 답답하게 왜 나한테 그러지? 그래서 저도 조금 한 3연타 공격을 해봤는데 씁쓸하네요. 네. 그 이런 느낌이라 혹시 홍진호인가? 아닙니다. 홍진호가 오늘 콩다방 컨셉으로 가다가 게임을 낼름 가져가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정수민 씨가 마피아 게임을 정말 기존에 많이 해왔었고 거기에 실력과 플러스 연기력까지 겸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라면은 정말로 마피아 게임을 잘 하는 거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요? 사실상 어느 정도밖에 좀 못하고 경험이 없으면은 근데 저 최고거든요. 저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을요? 네, 대학교 때 하고. 오. 근데 왜 이렇게 음료를 많이 드세요? 지금 미숫가루 드시고 아 먹으면 안 돼. 저 원래 연습 때도 항상 그런데. 아니요. 네, 진짜 진짜 그래요. 그냥 찔러봉 말이에요. 찔러봉. 근데 뭘 해도 되게 의심받으니까 되게 서럽네요. 움직이지 못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 자, 솜디 어떻게 그러면 그 이제 게스트에게 드리는 밸런스 패치 취조권이나 음소거 음소거권 둘 중에 하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명 음소거 시키시든가 아니면 네. 한 명을 취조하시든가. 근데 저는 두 분 다한테 의심받고 있어가지고 누구를 음소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제일 의심 가는 사람. 그러면 베디. 저를 의심한다. 네. 홍진호 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다고요? 네. 뭐 취조하시면은 저도 같이 뭐 취조를 거둘 수 있어요. 네. 취조요? 네. 취조 말고. 음소거? 그래요? 취조 할까요? 저를 취조하시겠다? 네네.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실 거 없나요? 뭘 물어봐야 되지? 어떻게 취조해야 돼요? 시작!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죠? 나이가 몇 살이죠? 취조하려면 제일 힘든 거를 나이 공격으로 시작. 78년생입니다. 아니 저는 만 40세 취조하려면 예 아니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자. 갑자기 흔들리네요. 오늘 어쨌건데 컨디션 좀 오늘 좋나요? 오늘요? 네.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좋진 않은 건가요? 예. 어떤 컨디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게임 컨디션. 네. 좋진 않은데 오늘 딱 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배디는 지금 죄송한데 정소민 씨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물어보세요. 저도 네. 궁금해요. 도우라고 했지 누가 네, 리드하라 그랬어요. 물어봐주세요. 아니 나이를 물어보길래. 네. 네. 네네 아닙니다. 네. 15초 지났습니다. 진짜 시민이세요? 시민입니다. 여배우와 아이 컨택이 쉽지가 않네요. 예. 자, 그렇군요. 시민입니다. 끝났군요. 아 끝났나요? 네. 간단하게 넘어갔네요. 아 제 느낌상 소민 씨가 여전히 마피아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덥다. 아니 그러면 저는 진짜 시민이거든요. 네. 그러면 홍진호 씨가 마피아라는 거를 저와 함께 밝혀내셔야 돼요. 아우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네. 아 이거 정말로 근데 저도 이게 오늘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게 예. 사실상 저도 일단 진짜 시민인데 오늘 냉정하게 일단 오늘 꼭 이겨야자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게임에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딱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 마피아가 배정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계속 좀 과몰입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피아가 결국엔 정수민 씨 같아요. 아 답답해. 너무 느낌이 일로 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사실 이 홍진호 씨가 그냥 그 컨디션을 떠나서 네. 그냥 본인 스타일만 유지했어도 네. 제가 홍진호 씨 보면서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오늘 너무 이상하게 태도를 취하니까. 아 초반에 좀 예. 소민 씨 갔다가도 홍진호가 왜 저러지? 이런 느낌 때문에 눈이 자꾸 갑니다. 답답해라. 예. 지금 머리를 묶으셨어요? 왜 묶으신 거죠? 이거 뭔가 그 머리 묶으셨는데요? 포기한 마음 아닌가? 예. 이거 약간 항복 표시? 아니요. 마지막까지 촉을 세워서 네. 제대로 해보겠다. 상품권을 진짜 타고 싶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홍지영 씨, 촉을 좀 세워보세요. 저는 이미 세워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세웠습니다. 촉 두 개나 세워가지고 봤는데 솜디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거의 한 70% 내지는 75%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의심을 받고 계신 솜디 씨. 솜디께서는 탈 압박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압박을 네? 벗어나야 돼요. 아, 탈 압박? 탈 압박. 네. 죄송합니다. 탈압, 네. 저는 뭐 탈압박이라고 타락하고 하는 자, 근데 오늘 아 근데 제가 네. 어 정확하게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뭐 그러니까 처음 당연히 배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100%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100%는 아니에요, 지금. 다만 좀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자꾸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 그래서 약간 빠져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마지막까지 뭔가 좀 건질 게 없나 싶어가지고. 건질 게 없나? 제가 봤을 땐 정수민 씨는 평소에도 그렇고 약간 이제 성격상 또 성향상 공격을 잘 못하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한테 이제 확 파고드는.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런 걸 안 하는 스타일이시고. 그리고 분들은, 예. 마피아이기 때문에 빨리 고추장을 외치래요. 고추장! 어? 비장의 카드가 고추장! 고추장! 네. 고추장 외치면 뭐가 다른가? 고추장 외치면 거의 다 시민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진짜요? 네. 다행이다. 그 시초는 슬슬 네. 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1차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차요? 1차 지목.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아, 잠깐만요. 저 진짜, 저는 선택 진짜 못하거든요. 자, 일단은 누구라고 좀 느낌이 오시는지. 저는 그냥 그러면, 아, 첫 느낌대로. 첫 느낌대로? 네. 배디? 네. 저를? 네. 1차니까. 이게 몇 차까지 있나요? 2차요. 많이 있진 않아요. 네, 그렇겠죠. 네,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 무슨 면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5차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저라는 근거라든가 왜 저라고 생각하시는지 슬쩍 근데 느낌은. 사실 이게요 막 네.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아 저 이 말도 또 안 쓰는 단어 아니에요 진짜 뭐 말을 못하겠네 네. 합리적인 근거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추리해 하나가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촉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게임에서는 근데 저는 그 제가 추리한 그 여인숙 여관 그리고 종로 네.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음에 개인적으로 네, 그 종로 세 개가 되게 걸렸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를 배제시키고 제작진의 뭔가 마음을 생각해서 배제시키고 아 종로구나 여기에 꽂혔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가볼까 그래요 일단 1차니까 아 근데 워낙 이 그 말씀을 잘하시니까 빠져들게 되네요 그 스토리에 설득은 약간 당하지만은 일단은 헷갈리긴 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꿀 빠는 홍진호 씨.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네. 종로는 기금속이래요. 종로는 기금속이지. 예. 열심히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만약에 시민이라면 제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오늘 배디가 네. 본인 컨디션이 별로 좀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오늘 유독 좀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네. 아, 되게 여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되게 여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 아나운서. 그러면서 약간 그 뭔가 이렇게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랬는데, 최근에는 계속 막 이렇게 막 헛것 보고 막 헛것 막 이랬거든요. 헛것을 봤다고요? 헛것을 본다고요? 제가 언제 헛것까지 봤나요? 예. 되게 쟤는 오늘 하는데, 뭔가 좀, 괜찮아 보여요. 아, 그런 웃음이 조금 미심쩍, 그것도 좀 제 촉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게. 오랜만에. 그 총기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원래 이게 아나운서의 허세입니다. 약간 언제나 여유 있어 보이고 아 그런가요?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다 이런 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 홍진호 씨가 오늘 완전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기 촉을 세운 거고요. 상대적으로 네. 예. 네. 소민 씨한테 마피아라는 그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홍진호는 오늘 바보 시민 그 정도 캐릭터라서 이렇게 여유가 넘쳐나는 겁니다. 일단 1차 제목 가시죠. 그럴까요? 네. 네. 자, 1차 지목. 네. 지금 소민 씨 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탈압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1차 지목.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외치며 가리키겠습니다. 네. 자, 마피아는 누구? 하나, 둘, 셋. 정소민! 아, 이게 말로 하는 건가요? 예. 네. 제가 방금 말 얘기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아, 말을 지목하라 그래가지고. 아, 이름을 외치면서. 네. 지금 약간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방금의 행동이 약간 블랙아웃이 됐다. 아, 네. 블랙홀이었다. 근데 뭐요? 쓰잖아요, 이것 봐. 예? 쓰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아, 저는 이, 지금 이게 그 오마주 차원에서 쓴 겁니다. 아, 네. 블랙홀이 오늘의 지시어다 라는 의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소민 씨는 저를 가리키셨는데 그러면은 아 그래도 연료는 있어요. 홍진호 씨일 수도 있다? 뭐 이 게임의 100%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소민 씨가 몰렸기 때문에 이 상황 난국을 타개하려면 네. 둘 중에 시민이라고 좀 더 생각되는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렇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네. 그걸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배신당할까봐. 믿고 몰빵했는데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 갑자기 그 사전에 없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올인. 예. 마피아 시민 떠나가지고 방금 감정은 진짜 왔어요. 그니까요. 답답해 죽겠네. 고급진 어휘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전문 용어. 네, 방금 감정은 진짜 왔습니다. 아, 그건 느낌 왔어요. 답답하다고요, 진짜. 저희는 이럴 때가 제일 통쾌해요. 아, 다른 진짜요? 방송에 따뜻한 방송 DJ가 나와가지고 배텐에 물들어서 갑자기 이상한 이상한 용어 갑자기 쓸 때 현실 용어 쓸 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게스트를 잘 몰아가나요? 네. 아, 이거 봐! 이거 봐! 그때가 좀 다르긴 한데 오늘은 유독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네. 네. 채팅창에 귀여워 죽겠다고 하신 분이 있고 여기는 흑화 전문 방송이에요. 여기 나오면 무조건 흑화가 됩니다. 네. 네. 아, 이따가 영스가 하면 적응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이 몰빵. 네. 자, 일단 뭐 지금 방금 거의 이렇게 말씀하신 게 거의 최후 변론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하고 오늘은 크게 변수가 없는 한 쏨디다? 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평소에 연기는 잘 하시지만 거짓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그런가요? 네. 아, 거짓말은 절대 안 하고? 아, 왜냐면 거짓말하면 항상 뒤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위기는 모면이 되겠지만 그 미래를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 네. 솔직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결국에. 솔직하다. 저랑 홍준호 씨와는 세계관이 전혀 다르네요. 저는 거짓말이 좋아요. 네. 어? 아, 네. 마피아 게임은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죠. 네,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홍진호 씨 관찰대로 쏨디가 평소에 진짜 거짓말 잘 하는데 라디오는 사실 진실을 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좀 힘들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마피아로?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누구 제가 마피아로 계속 믿으시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아 그렇게 쳐다보고 웃지 마요! 오늘 업계 포상은 많아서 오늘 이룰 걸 다 이룬 방송입니다. 네. 예. 자. 아 이거 봐요. 다들 배디라고 하잖아요. 이거 봐. 나 미치겠네. 성격 나온다고 하십니까? 예. 자. 가볼까요? 최후의 지목? 네, 저도 최후의 지목. 맞는 건 한데. 네. 아, 그래요. 뭐 지면 네. 누구 손인데. 아유.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네네네. 자 가보겠습니다. 정시민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하지만 아. 마피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니에요. 아 진짜. 저예요? 진짜. 저라고요? 네. 지금 홍진호 씨한테 막판에 급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 홍진호 씨 눈 풀렸어요. 아 지금. 진심으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큰가? 한번 믿어봐요. 참나 홍진호 씨 네. 오늘 시민으로 같이 상품권 받아도 반납하고 갔어요. 아 왜요? 이건 제가 그냥 따른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말한 줄 알아요? 마피아니까. 저는 시민입니다. 아니에요. 와, 아니야. 악역 잘하시겠네. 아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 마피아인데 시민이라는 그 선량한 눈빛으로 저를 흘겨봤어요. 와, 메소드 연기 잘하시네요. 빨리 가시죠. 이거 1분만 더 있으면 제가 생길 것 같아요. 빨리 가시죠. 진짜 믿어봐요. 진짜. 설득 어떻게 홍준 씨한테 마지막 최후 변론. 진짜. 제 마지막에 저 확신했어요. 왜요? 마지막이야? 정말. 왜요? 에? 왜요? 아니 마지막에 촉이 확 왔어요. 촉이 확 왔다. 촉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와, 여기 진짜 아니, 잘하시네. 왜냐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멀리 계시잖아요. 네. 저는 계속 보여요. 가까이서. 아, 보여요? 아, 미치겠네. 소민 씨가 진심으로 저를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악역 잘하시겠는데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어오이 좀비. 진짜 믿어봐요. 진짜. 홍준호 씨, 오늘 방송에서 숨밖에 안 쉬었어요. 소리밖에 안 내고. 오늘 네. 콩비지 행이라고. 오늘. 아니, 비지 됐어요, 비지. 오늘 왜 그러지? 아, 네. 진짜 저 한 번만 믿어봐요. 어렵네요. 아. 네. 어이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거 봐요. 뭐요? 좀 잘 봐봐요. 뭐 저 뭐 잘못했어요? 왜?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시민이고 소민 씨로 90% 하고 있지만 10%는 홍진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 그래 그건 저도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정말 그냥 솔직하게. 그러니까 지금 홍진호 씨가 지금 약간 바보 시민 연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패를 열어봤을 때 홍진호 씨가 마피아면 저랑 솜디가 동시에 바보 되는 겁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저는 멍 때리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대회 나가셔도 되겠네요. 네.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홍진호 씨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왜냐면 의외로 쉽게 갔을 수도 있어요. 초반부터 약간 넋이 나간 캐릭터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읽기도 더 힘들었고 네. 홍진호 씨라는 의심은 안 드나요? 제가 좀 귀가 얇은데 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배디말은 안 들어와요, 지금. 흔들리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슬쩍 의심을 해봤지만 네. 여전히 쏨디란 생각이 드네요. 왜요? 네? 자기 표 안 들어줘서? 네. 오, 치사해. 아, 치사하다. 예. 홍지호 씨? 네. 시민입니까? 저는 흔들리지 시민입니다.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촉을 네. 믿습니다. 그래요? 최종 지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제가 마피아면 흔들려서 같이 몰았겠죠. 아 바보야! 아, 그 바보야는 저를 지칭한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지칭한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대놓고 바보라고 한 거예요. 폭스에서 물어봤어요. 저 아닌 게 벌써.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제 시험 바보 아니라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인신 공격이 죄송해요. 쏨디가 네. 바보라면 바보거래요. 아, 아니야. 아. 자, 그러면 최종 지목. 제 눈을 안 봐요 이제. 네? 저기 아이 컨택 좀 해보세요. 제 눈을 안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봤습니다. 네. 진짜 잘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 있어요. 네. 아니 여기까지 그래요? 오니까 약간 홍진호 씨가 의심스럽기도 해요. 아 아니에요. 소민 씨가 이렇게까지 본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니까. 아, 가시죠. 저 마음 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처럼 아, 혼란한 건 또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찍겠다. 총기가 마침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 못 찍겠다고요? 응. 홍진호인가? 저는 시민입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시민이에요, 지금. 진짜 시민. 네, 소시민. 좀 수상하네요, 약간은. 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지질 끌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딴 얘기인데 두 네. 분이 이렇게 제 한 시야에 잡히는데 네. 원근법이 없네요. 제가 그렇게 커요? 소민 씨가 너무 아 너무 작으신 작아가지고 거예요. 네, 저도 큰 편은 아닌데 지금 원근법이 없어요. 네, 너무 네. 작으셔가지고 아. 그렇죠. 사돈 남마라고 했다고. 저도 그렇게 보이죠? 아 너무 커요. 자, 최종 지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전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홍진호 씨라는 얘기인가요? 네네.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어차피 반반인 건데. 네. 어차피 반반인 건데. 네. 저 소민 씨, 저 방금 설득 땡겨가지고 지금 배디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저를 찍으려고 그랬다고요? 거짓말. 진짜. 진짜 그런데?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뭐예요? 아, 뭐야. 어? 저를 찌르려고 그랬다고요? 홍진호 씨? 진심입니까? 아유, 아, 에라 그냥 오늘 버리자? 아, 왜 버려요, 이거를. 근데 정말로 너무 급급 분해하셔가지고, 계속 배디가 저를 같이 공격하자고 꼬시는데, 계속 안 넘어가시고, 끝까지 찍는 거 보고? 홍진호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뭔 상황이래, 이거? 홍진호다. 왜냐면, 홍진호 씨는 그냥 이미 꿀을 빨았기 때문에, 소민 씨로 마피아로 가는 거 그냥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소민 씨가 끝까지 호소하니까 어? 어차피 배디로 바꿔도 상관없겠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전 시민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여기서 시민분이 정말로 말 나오는 거 너무 헷갈려요.
누가 마피아예요? 어, 근데 이제 다들 지금 막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통수의 통수. 자, 최종 지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떡하지? 아, 잠깐만. 어, 어떡하지? 어, 미치겠네. 어떡해요? 어, 막판에 갑자기 감정 과잉이. 와, 진짜 마지막 못하겠다.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연기 대상 맡으실 거예요. 마피아인가요? 아시죠, 빨리. 마피아. 자, 아, 솜피아. 잠깐만요. 솜피아인 것 같습니다. 3초만, 5초만 주세요. 네. 3, 2, 1. 어, 되게 농락당하는 기분인데? 네. 와, 이거. 아, 이거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 역시 배우는 배우입니다. 아, 오늘 뭔가 다른 의미로 뭔가 되게 어렵네요. 아, 그러니까요. 와. 아, 오늘 다 홍진호 때문에. 잘못되면 다 홍진호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빨리 하고 저는 생방 가야 되겠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구나. 최종 제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네. 잠깐만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이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정소민! 어? 아, 오, 소민 씨는 막판에 홍진호로 틀었는데. 와, 이렇게 변심을. 아, 답답하다. 여러분, 광고 뒤에. 정소민 씨가 지금 지목되어 있습니다. 정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헷갈리네. 아, 어렵다, 오늘. 아, 와, 오늘 대박이다. 시간쯤 어떡해. 43분. 왜.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27분짜리는 43분에 똑같아. 아. 괜찮아요. 자,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정체를 밝히시고. 네. 네. 정체를 밝히실 네. 때는. 아니시면은, 네. 네. 저는. 마피아가 이제 그 쭉 맞습니다, 아닙니다. 끌다가 네. 네. 어, 어디였지? 보여드리면서 맞습니다. 네. 네. 어이구. 가방까지 떨어지셨어요. 네. 떨어진지 몰라요. 맞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네. 네. 아, 오늘 근데 진짜 아, 근데 진짜 저 바꾸시려고 했었어요, 원래. 어, 진짜로요. 아. 갑자기 그 마음을 바꿨어요. 이것만 안 했어도 같이 찍는 거였는데 아... 갑자기 왜 변신하셨지? 오늘 최악이네. 아, 오늘 결과를 떠나서 아, 홍진호 최대 굴욕의 날. 아, 오늘 네. 오늘 오늘 아, 이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만약에 재밌었어요. 승리를 하면 제가 이긴 겁니다. 홍진호 씨는 숟가락 얹은 거예요. 아, 인정? 오늘은 혹시 맞췄다면은 어, 인정합니다. 근데 아. 만약에 오늘 홍진호다 그러면. 저는 또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제 독주인 거죠. 자. 자, 2부. 아, 이제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밝혀주십니다. 아, 저 있겠다. 배성재 10, 오늘 콩까지 마피아, 영스트리트의 DJ, 따뜻한 나라에서 오신 쏨디와 함께 했는데요. 마피아 게임. 저희가 많이 배려를 해드렸지만, 결국. 무슨 배려를 해요! 아, 잠깐만! 아, 게임은 게임이다. 네. 결국은 정소민 씨 외람되지만 지목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좀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아,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오랜만에 이거 해봐가지고. 네. 그래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건 마피아란 얘기네요. 마피아인 것 같아요. 네. 막판이에요, 그거는. 홍진호 씨는 오늘 아무 기여하지 못한 거 아시죠? 조금은 하지 않았어요. 자, 쏨디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둔. 이거를 쪽지에 펼치나요? 펼쳐서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보여주시면서 마피아가 두둔 빵.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 다 됐는데 예! 마지막에 망했어요. 오~ 아, 맞네. 초지일간 갔어 됐네. 네. 처음부터 제가 이심했잖아요, 이렇게. 됐고요. 오늘 홍진호 씨의 이상했다. 워스트 그 자체. 네. 오늘 경기력 최악이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막판에 정수민 씨가 너무 그 열연하셔가지고 예. 거기에 저도 순간 혹해가지고 와, 이거 정말 시민인가? 저도 그랬어요. 이만 받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게. 아, 진짜요? 예. 여배우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감정 호소를 하면 야. 흔들리게 되네. 이게 이론적인 거를 다 깨는 아, 게 있어요. 좀 더 감정 호소를 네. 일찍 시작했었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늦게 그 시작해가지고. 바보야 한마디에 진짜 밝혔거든요. 예. 그게 어. 그렇게 크게 딱 다가올 줄 몰랐죠. 거의 아, 저는 그래서 중간에 노선을 틀까 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더 의심받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쪽 편으로 가야겠다. 근데 너무 안 넘어오시는 거예요. 막판에 아, 넘어갔는데! 조금 손잡고 가고 싶었는데, 아. 근데 저 냉혹한 홍진호란 승부사가, 그러니까. 에이, 아니, 그, 괜히 프로게이머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감정 호소에 안,
넘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차라리 배디한테 붙을 걸. 근데 처음에 노선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틀 수가 없었어요. 정말 틀면 다행이네요. 더 의심. 그러니까. 배디는 원래 그런 거 되게 잘 봤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사람을 잘못 골랐어. 여러분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잘못 골랐어. 아 진짜. 50분 동안 그 손 허수가 있네요 진짜. 손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막판에 그 양쪽에다 호소하는 그죠. 그 느낌에 네. 저도 아.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홍진호 씨가 흔들리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약이 됐습니다. 네. 어... 바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저런 바보가 될 뻔했구나. 바피 넘겨서 만약에 썬디가 저를 설득했으면 홍진호 씨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기본적으로 전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일단 너무 되게 유니크한 캐릭터라서 네. 네, 마피할 게 말 때 정말 대응하기 힘들었어요. 아, 전 너무 처음부터 저를 자꾸 지목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좀 아 지시어 여쭤보셔서 대통수 회사 대통사입니다. 아니에요. 블랙홀. 아, 아니에요? 블랙홀이요. 그렇죠. 아,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 너무 안 쓰는 단어를 주셔가지고 시사용어네요. 네, 요즘 블랙홀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그 정신을 바짝 잡고 있어서 네. 다행히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배디 완전 폰 장난이에요. 저기 심지어 네. 지시어도 틀리셨잖아요. 뒤통수 뒤통수 아니라 아닌데 오늘은 배디 짱. 와, 홍진호의 정말 워스트급 활약. 모처럼 봤습니다. 네. 자, 솜디 오늘 나오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소감... 서로 돕는 거죠, 뭐. 영수 네. 나와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소감 한 말씀 드립니다. 네, 저 자주 오고 싶네요. 너무 재밌어요. 또 영수랑은 다른 매력도 있고, 예. 네,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간만에, 수고하세요, 네. 네, 간만에 이런 막 승부욕 뿜뿜하는 게임도 하고, 네,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서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봤더니 43분이 돼 있는 거예요. 영수 가야 되는데, 예. 가야 되는데 뭔가 그렇죠. 저를 찍을 것 같고, 막, 그 조마조마한 마음 막, 예. 네, 간만에 마음 졸이면서 아주 재밌게 게임하고. 아, 진짜. 그냥 매주 이렇게 그 서로 코너에 나가주는 거 하면 네. 얼마나 재밌을까요? 푸마시 할까요? 푸마시? 푸마시로? 네. 저희는 오케이입니다. 이거 뭐 안 쓴다면서 많이 쓴다니까 표정 그래 갑자기 또 그래. 네. 네. 자, 영수로 가겠습니다. 오늘 솜디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네. 영수에서도 계속 활약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저희 친해졌으니까 앞으로 바통 터치할 때 네. 네. 더 따뜻하게 네.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진호 씨 한 달 쉬고 오실래요? 한 일주일만 쉴게요. 일주일도 뵙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재밌었어요. 아 홍진호 진짜. 개인적으로 연기를 진짜 잘하셨어. 근데 나도 중간 아니에요. 그 막판에 흔들렸어. 막판에 진짜 같아가지고 나 막판에 진짜 홍진호로 갈 뻔했어. 제가 볼 때 진짜 마지막에 이거 붙었으면은 무조건 배디어. 그러니까요 제가. 그 처음 노선을 잘못 정해 노선을 저로 잡았으면 홍진호 오늘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너무 마지막까지 참지 말하길래 배디 형은 날 죽이려고 하나 기다려. 꼬셔 자꾸. 저희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네.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 아니요. 마피아의 그 연기자들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그분이 진짜 커. 그렇게 큰가? 진짜 커는 처음 들어본다. 하나, 둘, 셋. 이거. 야, 오늘 아들 재미가 없는데. 손소민 씨한테 나 드렸어요. 한 것도 지금 인지 못 했었어요. 블랙홀 너무 셌어요. 손소민 씨가 또 아예 앞으로 나와요. 우리가 뭐가 되니? 아니, 두목이가 아예 뒤에 나와. 아니, 아예 앞으로. 아예 주인공처럼? 앞으로. 주인공처럼. 그랬는데 둘이 없고. 하나, 둘. 나란히 한번 서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역광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 가볼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아, 참.